안녕하세요. 파리 포토그래퍼 아카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패션 화보 촬영 때 사용을 했던 필름 사진기를 이용한 재미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부터 먼저 볼까요? 아, 참고로 포토샵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야보다 유행에 민감한 패션 사진계에서는 최근 들어서 필름 사진의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로 사진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애착이 있지는 않지만 뭐 호기심 정도? 최근에 아는 지인 작가분께서 실수로 이바이에서 필름 사진기를 두 대를 사셨대요. 그래서 한 대를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바로 이물건입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무슨? 시대전래지. 왜, je fais YouTube. Je encore 5 minutes et puis c'est fini. Merci beaucoup, monsieur. 이 카메라는 1980년도에 나온 중형 카메라인데요. 인터넷에서 대략 50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름 카메라 애호가들한테는 나름 가성비가 뛰어난 카메라라고 호평을 받는데 모든 게 수동이고 노출계도 없어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건이 어댑터입니다. 흔하진 않지만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검색을 봤는데 있더군요. 검색어를 35mm 필름 중형 카메라 어댑터 혹은 영어로 하시면 몇몇 사이트를 발견하실 겁니다. 이 방법으로 사진을 찍으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롤 필름의 전면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아래로 땡땡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필름을 파노라마로 찍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댑터를 구하셨거나 만드셨다면 일단 못 쓰는 필름으로 연습하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중형 카메라에 쓰이는 롤 필름은 다 찍은 후 한쪽에 감긴 롤을 빼면 되지만 지금같이 35mm 필름을 쓰면 다 찍은 후 다시 35mm 필름 통환으로 감아야 됩니다. 찍을 때는 일반 수동 카메라로 찍을 때랑 다름이 없습니다. 다 찍은 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5mm 필름을 다시 감으면 끝! 된 외출 시기가 다 되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비앙토. 그리고 중요한 점, 현상을 직접 하시지 않고 현상소에 맡기실 경우 꼭롤 채로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